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목항입니다. 자, 어제 남항질에서 차박을 했는데요. 지금 6시 40분 정도 됐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안목항으로 나왔습니다. 자, 안목항에는 이른 시간부터 전갱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쭉, 예, 빈자리가 없을 정도이고요. 아, 저쪽 고등어 낚시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갖고요. 큰 방파제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날씨는 많이 흐려 있습니다.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많은 비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시간이 5시 50분입니다. 5시 50분인데요. 자, 이쪽 부근에도 한 10분 정도 와 계시고요. 이 건너편 쪽에, 네, 건너편 쪽에도 이쪽 저쪽, 예,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. 자, 조항은 어떻게 될지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멀리는 염전 해변 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. 예, 이쪽으로 왔는데 입질이 온 것 같아요. 여기는, 자, 전갱이들은 엄청 튀고 있습니다. 아, 예, 고등어 같습니다. 예, 어우, 아, 예, 첫 수를 만났습니다. 안목항에 왔어요. 아, 예, 사이즈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크긴 큰데, 와, 예, 엄청 큰게 나왔네요. 한 4자는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 건너편 쪽에는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. 아, 건너편 쪽에도 나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, 예, 활발한 입질은 아직, 예, 없는 것 같고요. 전갱이는, 예, 엄청 많이 튀고 있습니다. 자, 저기 또 히트. 예, 이제 서서히 피크 타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이즈가 좋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여기 조사님. 큰 놈, 예, 사이즈가 좋네요. 여기 안목항에는, 예, 사이즈가 좋습니다. 예. 자, 이제 점점 한두 분씩, 예,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많이 잡으신 분들은 안 계시고요. 한두 마리씩 잡으신 것 같은데요. 이 통에서도 고기를 금방 잡아 놓았는지 통을 툭툭 치는 소리가 들리네요. 자, 여기서 툭툭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. 자, 저기에 또 왔나요?
점갱이가 올라왔습니다. 점갱이. 자, 건너편에서 한 마리를 건졌는데요. 네, 고기가 올라올 때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빨리 카메라를 들이댈 텐데, 혼자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냥 올라와도 말없이 조용히 올립니다. 여기 분도 한 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. 물 퍼올리는 게 바쁜 거 보니까. 히트, 히트, 히트. 자, 네, 여기도 올라왔습니다. 아, 이 고등어가 아, 속초 지역보다 좀 큰 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아, 여기는 점갱이가 올라왔습니다. 자, 점갱이는 잘 나오고 있고요. 고등어는 이제 서서히 입질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물은 것 같은데요. 뭐가 물었을까요? 점갱이 같기도 하고요. 자, 떨어졌습니다. 자, 캐스팅 했습니다. 온 것 같습니다. 또 점갱이가 물은 것 같습니다. 예, 점갱이가 두 마리 물었네요. 여기 차 막혔네 지금. 아, 자동으로 떨어졌습니다. 막 차 막혀서 나. 얼마나 먹으려고 지금 그거 막 차 막혀. 자, 이렇게 남바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시간대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요. 시간대가 피크타임 딱 맞아떨어지면 고기가 잘 나오고요. 또 피크타임이 벗어났을 때는 잘 안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오늘 지금 남바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피크타임이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조사님은요, 점갱이 전문 채비인 것 같아요. 던지기만 하면 바로 점갱이가 물어버립니다. 그래서 점갱이를 전문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
계속해서 두 마리씩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 마리가 나오네요. 자, 안목항을 살펴보았습니다. 지금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. 이제 태양도 뜬 것 같고요. 낱말이 수준입니다.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있으면 고등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간에는 낱말입니다. 자, 영상 마무리하고요.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